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말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나보다 좀 더 나은 환경, 나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유식한 사람. 비교를 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의 뭐 심리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요. 주식시장에서는 두려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운 것이 아니라 두려우면 지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주식, 1등 주식을 가지고 엉덩이에 딱 깔고 느긋하게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단타를 치고 사고 팔았다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단타를 치고 주가가 떨어지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초조해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자금이 느긋하게 시간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자본이 이동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생리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제가 이런 댓글도 봤어요. 상장 폐지되면 어떡합니까? 또 선생님은 상장 폐지당한 경험 없습니까? 그런 주식을 왜 삽니까? 처음부터.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의 연간 매출을 기록하는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또 2년 연속 30억 원 미만의 매출액이 지속되면 퇴출돼요. 30억이요? 지금 삼성전자라면 수백조입니다, 매출이. 그러니까 수백조가 아니라 1조, 몇천억, 이렇게 하는 주식이 널리고 널렸는데 30억 원 미만의 그러한 동전주, 그러한 주식을 왜 삽니까, 처음부터? 또 장기적인 영업 손실이 있어요. 자기 자본을 계속 잠식을 해 나갑니다. 또 회계사의 감사 의견, 부적정, 의견 거절 이런 거 나오는 회사들. 또 시가총액이 40억 원 미만인 상태가 한달 이상 지속이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또 거래량이 부진해도 상장 페이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또 공시도 성실하지 않은 불성실 공시를 하게 되면 벌점을 받게 돼요. 그러니 이런 주식은 처음부터 쳐다볼 이유가 없는 거죠. 상장 폐지돼 당한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주식을 잘못 골랐죠. 그러한 주식은 처음부터 쳐다보지 마세요.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안전한 1등주 명품 주식을 놔두고 왜 그런 주식을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요, 평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가난했어요. 벼락부자, 벼락거지라 그러죠. 거지. 저는 돈으로 따지면 정말 거지와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사람들이 젊었을 때 부자가 아닌 사람들, 일반 서민을 말씀드립니다. 젊어서는 돈을 쓰면서도 소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으면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써도 되나? 내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부자가 아닌 이상.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돈이라는 것은 젊어서 벌어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나이 먹어서 노후에 쓰는 맛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이 맨 밑바닥부터 부를 축적한 사람과 부모에게서 유산을 상속받아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과 위기 대응 능력, 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본을 증식시키는 능력, 누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보통 결혼 생활 시작을 하고 애 낳기 전에 결혼하죠, 대부분. 얼마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80년대에는 서울에서도 월세 보증금 가장 적은 게 보증금 100만 원이었어요. 그 이하로 내려가면 정말 뭐 학구방이라 그래요. 산동네, 달동네라 그래요. 그런데 어디 싸구려 작은 방, 그런 거는 100만 원 이하에 얻을 수 있어요. 저 또한 50만 원짜리 보증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하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을 해 나가다가
아주 쫄딱망하고 다시 보증금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제가 다 이렇게 읽어왔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부동산 폭락할 것이다. 일본 따라갈 것이다. 이런 말들이 근래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벌써 12여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폭락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조사를 해보면 집이 있든 없든 간에 국민들한테 조사해보면 집값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세금도 오를 것 같고. 그런데 극히 일부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위안을 삼습니다. 폭락할 것이다. 그 정도로 경제, 금융, 돈의 흐름에 해박해요. 폭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게 경제, 금융에 해박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들은 소리예요. 과연 그런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부동산으로 축적을 했을까요? 대부분 집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집을 사라, 부동산 투자하라 절대 아닙니다. 집이 없으면 집 한 채는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거 안정, 생활 안정, 마음의 정신의 안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에 부동산에 투자할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죠. 장기적으로 보면 집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가요. 그렇다고 더 많이 올라간다고 평생을 계속 전세 월세살이 하겠습니까?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한 채는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또 사게 되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투자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의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훨씬 깨끗해요. 훨씬 깔끔해요. 저는 주식, 부동산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입자 나가보십시오. 새로 뭐 도배장판이라고 그러죠. 도배장판 기본으로 또 해야 됩니다. 뭐 망가지죠? 또 수리해줘야 됩니다. 또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갈등이 많이 있어요.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럽니다. 사람은. 그렇죠? 외톨이로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연관이 돼 있으면 사람과 사람 상대하는데 정말 피곤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주식이요? 깨끗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투자해두고 그냥 엉덩이에 딱 깔고 있으면 시간만 가면 이게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 또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다?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두려우면 지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어요. 조정을 받고 있어요. 현재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 손해본 거 아니에요. 내가 안 팔 건데, 노후에 팔 건데. 그러니 주가가 떨어져서 내가 수익률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갔어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죠. 내가 현금이 필요해서 팔아야 될 시점에 떨어지면 그때는 사실 걱정이죠. 그때는 경제 위기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주가는 다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머리에 딱 박아두세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두려우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있어요. 디지털 노마드. 저는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인데 지금 60대 이제부터는 디지털 노마드 생활하고 있어요.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은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가 1997년에 사전에서 처음 소개한 용어예요. 주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장소에 상관하지 않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마음대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인터넷, 스마트폰, 각종 첨단기기 보급으로 돼서 반드시 고정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업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곳 제주도에 와 있고 또 일주일 동안 뭐 거문도도 가 있었고 또 앞으로는 거제도에 가서 생활할 예정입니다. 생활하는 모습이나 여행 모습은 가급적 많이 올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이렇게 내가 살고 싶은 도시에 가서 한 달이든 1년이든 살아보고 또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또 1년이든 한 달이든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더 살아보고 60대면은 인생이 얼마 남았습니까? 노후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그렇게 지낼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두려우면 지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